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예. 아이, 이제 겨울이 완연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추워요. 추워요. 오. 그런데 왜 추우세요? 남자친구 있지 않으세요? 어, 그게 내 살말이 없어요. 옆구리가 시리네요. 옆구리가 시려요. 네. 예. 요즘에 성능 좋은 그 핫팩 많이 나와요. 아예 옆구리에 둘르세요. 챙겨두겠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윤쌤입니다. 윤쌤 나오셨어요. 옆에 계시는 분 누구세요?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네. 겨울 준비는 잘 하셨어요? 두꺼운 파카를 샀습니다. 아, 두꺼운 파카. 네. 서밋 시리즈. 네.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나오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하도 유튜브로 자주 보고 목소리를 들어서요, 친근합니다. 저의 WPI는 로맨의 매뉴얼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는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지혜, 모험, 인정입니다. WPI 검사 결과를 보고 저의 지금까지 행동과 성격과 행동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 그 나라의 드림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국에 적응을 별로 못했던 저는 예고에 갈 꿈을 실패한 후 한국에 살기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유학을 가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2살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국에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계속 미국에 있었고요. 처음에는 유학으로 갔었지만 나중에는 눌러앉았습니다. 가족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고 혼자 살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남친과 헤어지고 너무 힘든 나머지 가족과도 연락도 안 하던 제가 한국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돌아오라는 말에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가족이랑 있으면 편하겠지, 한국에 가면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약 3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고 너무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저는 한국인이지만 타자의 눈으로 한국 생활을 보기도 하였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마음으로는 나도 한국인데 내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돌아와서 처음으로 들어간 외국인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직장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어 닥치는 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상사와의 트러블, 여자 사장님, 이분도 로맨티스트로 추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저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저는 제가 마지막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특히 같이 입사한 동기와의 차별도 참을 수 없었고요. 그쪽에서의 피드백은 머머 씨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클라이언트들이 모모 씨를 많이 좋아하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처리가 좀 느리지만 이걸로는 별 나쁜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좋았지만 제가 너무 맞춰주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30 중반, 이제 무엇을 제대로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야 할 나이인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과 영어를 한다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간판이나 대학교 졸업장을 우선시하는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에는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도 의지할 수 없고요. 거의 말 안 하는 관계입니다. 계속 한국에서 자리 잡아 보려고 하지만 저의 속마음에는 외국에서 살고 싶은 동경이 계속 생각납니다. 외국에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생활도 하고 한국에서 보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박사님, 제가 마음을 붙잡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한국에서 정착을 해야 할까요? 코리안 드림을 하는 것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심정으로? 아니면 나중에 고민하다가 갈 거 지금 해외로 가서 정착할까요? 워홀은 나이가 안 돼서 못 가고 해외 취업을 할까요? 미국은 못 가고 동남아나 호주 아니면 유럽 아무 나라나 괜찮은 곳으로, 또 아니면 제가 매뉴얼이 높아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한국에서 해외에서처럼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해외에서도 지내보시고 여러 경험이 많으신 황 박사님의 통찰로 제 어두운 인생의 한 가닥 빗줄기 좀 화사해 주세요. 저의 삶의 가치는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지혜, 모험, 인정입니다. 네,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참 열심히 주장을 하시는군요. 근데 어쨌든 이분 참 재밌는 뭐 삶의 이력을 가지시고 네. 또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고민을 하시네요. 이분 어떤 고민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국에 계속 살아야 할지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 될지.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돌아가는 게 낫다. 돌아가라? 네. 미국에? 네. 왜요? 굳이 왜 한국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그럼 미국은 윗바닥부터 시작해요? 밑바닥이 아니고? 그러네. 근데 좀 한국에서 되게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적응을 못 하는 이분은 그럼 미국에서는 적응을 잘 했을까요? 그러네. 또 대학교도 마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인지하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뭐 지금 아니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이분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가 이분한테 중요한 질문일까요? 그럴 때 저는 이분이 참 재밌는 표현 제가 마음을 붙잡고 제가 잘하는 영어로 한국에서 정착을 해야 할까요? 마음을 붙잡는다 지 마음이 뭔지는 아나 또 본인이 잘하는 영어로 한국에서 정착을 한다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한국, 그러니까 영어라는 그 차별화된 게 영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어를 이용해서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또 결정을 못 하시지? 왜 못 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심정으로? 그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영어 잘하잖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들 영어 잘해요. 대학 나왔어요 다. 근데 한국말도 잘해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러면 아메리카 드림을 해가지고 해치입을 한다. 해치비 될까요 이분? 또 재밌는 건 이분 마지막 사연에 나중에 고민하다가 갈까 지금 해외로 가서 정착할까요? 워홀은 나이가 안 돼서 못 가고 그러면서 해치비를 하면서 미국은 못 간다고 본인이 벌 꺼웠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가 거기서도 잘 못 지냈으니까 저게 비자 문제 그렇죠. 생긴 거죠. 미국에서 취업 비자 못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왜요? 이분이 그게 대학까지 그 국적이 한국인 상태에서 미국에 있습니다. 그 정식으로 그 퀄리파이 된 스테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본인 주장은 남자친구 때와의 갈등 때문에 미국에서 더 이상 있기 힘들었다 하지만은 미국에 있어도 뾰족하게 뭐 할 일이 없었다. 본인 나름대로 인정받고 지낼 만한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도 뭐 가족이 같이 있는 게 좋지 가족 핑계를 댔지만 한국에 왔다는 거야. 근데 한국에 왔더니 본인이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네.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대학을 안 나와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를 뭐 거의 미국에서 사실은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13년 살았어요. 3년, 4년. 그렇죠.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30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살았다 하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생활하고 경험하는 데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험은 거기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반은 외국인인 거네요. 반이 아니라 거의 한 80, 90% 외국인. 그렇죠. 네. 이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외국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한국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외국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자기가 영어를 좀 잘하는 익숙하게 하는 한국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미국은 아니더라도 외국에 가가지고 새로운 그 나라의 드림을 실현하면서 취업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분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론 국적으로는 그냥 내셔널티는 코리안이겠지만은 심리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 이런 걸 진짜 못 적응하기 힘드시겠죠. 아니 그건 아니죠. 외국 사람으로 자기가 행동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아 근데 그게 겉모습은 한국인이라도 외국에서 살아온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 못해요. 이렇게 나가. 저 한국말 못해요. 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사람들이 아 얘는 외국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외국인으로 믿게,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호텔 같은 데 간혹 뭐 미팅 있어가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외국인 친구 만나가지고, 특히 이 검은 머리 외국인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 외국인 친구가 막 화를 내요. 왜? 그러면. 아니, 종업원들이 자기가 떠듬떠듬 한국말로 하면 자기를 상당히 무시하는 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막 100% 맞는 것 같아. 아 그럴 때 참 네. 짠하거든요. 네. 제가 그 한 십몇 년 전에 네. 굉장히 금발의 미인 미국 여자하고 네. 힐튼 호텔에서 식당에 기다리는데 네. 그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저한테 영어를 하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네. 하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렇죠. 이제 알겠죠. 바로 이분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분은 중학교까지 끝냈으니까 한국말도 아주 정확히 잘하니까 그냥 이 한국말을 하는데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뭐 번듯하고 잘났거나 뭐 그러지는 못하니까 본인도 약간 위축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 대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집안도 웬만큼 형편이 좀 되나 보죠. 뭐 왜냐하면 일하는 회사 사장이 누구씨는 뭐 돈 버는데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분이 웬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번듯한 또 롬앤의 매뉴얼 만빵이긴 하지만은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매력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네. 어떤 매력이요? 여성 틱하거든요. 여성 틱한데 상당히 샤이하고 조금 위축된 그런 여성 틱한 매력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감싸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또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영어를 한다. 그럼 한국 사람이 이 아가씨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까요? 외국인이 매력을 느낄까요? 외국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일단 한국 여성인데 이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또 여성적이니까 더 매력을 느끼는데 한국 남자 중에서도 이런 아가씨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남자는 찌질한 남자일까요? 잘난 남자일까요? 잘난 남자들이죠.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럼 그 잘난 남자를 이 여성분이 만나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괴감을 느껴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어울린다? 그렇죠. 동등한 사람인가 봐요. 난 대학도 안 나왔고, 번듯하게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다시 뭐, 그 번듯함을 위해서 공부하고 뭐, 그래요? 아니죠. 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면, 저 남자가. 어디 그래서. 흠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대개는 이제 그렇게 잘났고 관심이 있는 남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뭐 나를 지금 떠보는 거야? 뭐 그냥 내 몸만 바라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온갖 이상하게 비비꼬 와가지고 그 서로 스트레스를 주게 그렇죠. 네. 자신한테 보여지는 호의를 돌리는 거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알겠죠. 뭐 비극이라기보다도 그게 일상적인 일인 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일하는 회사 사장이 아 누구씨 좀 더 이 적극적으로 하면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왜 그냥 딱 그것만 하고 마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사장은 로맨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 클라이언트하고도 잘 지내지만 자기는 그냥 내가 여기 왜 있어?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아. 아쉬움을 못 느끼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지질한 나라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외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야. 진짜 뭐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분 첫째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나는 한국에서 외국인이다라는 것. 나의 정체성은. 그렇죠. 자기 한국말을 잘하고 다행스럽게 한국 사람보다 비슷하게 생긴 외국인인 거야. 네. 그러면 너는 그래서 어디에 살아야 될 걸? 어디에 살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미국이나 외국에 갔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번 한국에서 살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국이 더 나은 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지가 아는 것도 많고 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맞춰보면 자기가 훨씬 떨어지니까 그거를 내가 못 견디겠다. 맞아. 이 아주 고리타분한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자기의 차별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의 존재감이나 가치가 더 부각되는지 사실 이분은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커뮤니티에서 이분은 뭐 대학 나온 한국 사람들하고 경력을 쌓거나 그런 거로 가지고는 이분은 별로 그렇게 어필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똑같은 기준으로 자꾸만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본인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생활을 한다면 1차적으로 이 친구가 어디에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회사나 그와 같은 업종이 자기한테 그리운 드림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역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뭐 제 나이가 30대 중반 이제 무엇을 제대로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야 할 나이인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과 영어를 한다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간판이나 대학교 졸업장을 우선시하는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진짜 자기의 장점,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사람은 이미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걸 경험했어요. 외국인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자기가 돈을 버는 거. 네. 거기에서는 자기가 확실히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국 제품이나 외국 서비스를 한국 클라이언트와 대하는 서비스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할 수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경에 있는 쪽에 같이 부딪히는 점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외국인으로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리고요. 네. 외국인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하기 너무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스테이 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와 위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코리안 드림은 자기는 관계없고 외국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인으로서의 드림을 찾아야 될까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희한한 생각을 골라서 하고 있으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분 클라이언트 맞춰주기가 어렵고 좀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거는 뭐 외국 가면 뭐 갑자기 거기 있는 클라이언트는 잘 맞춰주고 거기 가면 갑자기 돈 벌 생각이 없는데 돈 버는 게 막 생겨요? 절실함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그렇죠. 절실함이 없는 거는 사실 많은 인간들에게서 기본인데 이 로맨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은
절실함이 있다고 한편으로는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말로만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이 있는 거. 꼭 절실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죠. 네, 뭐 그런 필요는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절실할 필요가 뭐가 네, 있어요? 왜 이렇게 절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평을 들으면 신경 쓰죠. 사장님이 돈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만큼만 돈이 있으면 월급 되고 월급 받는 것만큼 생각하면 네. 되잖아. 그렇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아주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동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기부대부터 지금 가족하고 같이 사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 삶인지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의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예.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뭐 한국이 답답하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외국인 친구들 한국에 오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제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걔네들이 왜 좋아요? 한국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좋아해요? 뭐 늦게까지 놀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미난 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 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대요. 이분도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본인이 얼마든지 재미있고 잘 살 수 있는데 본인이 그 잘 살기 위한 진짜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건 영어를 조금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자기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게 뭔지 그거를 스스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이전에는 미국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미국 가기 전에는 내가 예고 뭐 이런 번들하고 멋진 좋은 학교라는 데 들어가기만 하면 제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이라도 가자.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공부해요. 이런 걸 가지고 좀 남들한테 인정받을 줄 아는데 거기 가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뭐 좋은 대학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외국 가서 살면 이런 한국적인 기준을 좀 낮춰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가다 보면 그렇죠. 안 묻죠.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래 대학 나왔다 생각하지. 우와 너 공부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신경을 쓰고. 부모님의 그 틀 안에서만 계속 살면서 그런 생각들이 바뀔 기회가 전혀 없이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했던 생각을 심지어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면서도 조금 더 바뀌지 않은 상황으로 매뉴얼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기준이나 털 프레임 이 자체에서 그 자기가 가진 프레임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마치 하나의 당위성 이래야 된다든지 이게 좋은데 내가 그게 맞춰야지 이렇게 살면서 그것이 자기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도 진짜 그걸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살면서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부모님이 그 시간이 대부분일 때 그렇죠. 그럴 때 친구한테 전화 친구 동료 관계가 있어서 같이 성장하면서 뭐 그거 아무것도 그런 자기 변화의 경험을 못한 채로 거죠. 나이가 서른이 돼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대하는 그게 옛날에 그 생각들로만 그렇죠. 그러면서 수죠. 한국에 친구도 없대. 네. 그리고 뭐 한국에 자기 내세울 만한 게 없대. 그럼 더 좋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신분세탁? 외국인으로? 아, 아니지. 신분세탁 할 필요 없어. 간혹 가다가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맛보기 위해서 뭐 신촌을 돌아다닐 때하고 이태원을 돌아다닐 때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이태원에 돌아다니면 이게 마치 외국의 어느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태원도 경리단길을 걸을 때하고요 해방촌을 다닐 때하고는 또 달라요. 맞아요. 해방촌 가보셨어요? 아, 저는 경리단길을 자주 갔어요. 그렇죠. 경리단길은요 약간 어설픈 이 한국인들 거의 그렇죠. 한국인들 바글바글하죠. 네. 그런데 길 하나 넘어가지고 해방촌으로 가면요 70-80%가 외국인이에요. 꼭 그게 이상하게 좀 심리적으로 마치 여행 가는 외국에 있는 느낌이 그렇죠. 들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아 이 동네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한국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어떤 심리로 여기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동네 사는 20대 30대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이게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서울 중심지에 또 싸고 괜찮은 데도 있구나
그럴 때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해볼 수 있는,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하고. 네, 이분은 딱 그 시각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매뉴얼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게서 벗어나는 게 일단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각을 하면 벗어나지긴 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일단 자각을 자기가 외국인이다 이런 생각만 하면 네. 그렇죠.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분은요, 그래서 한국 말을 잘 알고 하지만은 한국말을 안 쓰고 영어로만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자기가 편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검은 무리 외국인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스마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경험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수십 년 전에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젊을 때 그 이렇게 저는 연애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한국 여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대화가 안 되고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이게 내 마음 알아줘라는 그런 게 강한데 제가 그걸 이제 되게 퍼셉티브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가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계좌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아저씨의 이 인물에도 네. 외국인 이 여자 친구가 많이 생겼다는 건 역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 살도 안 찌고 아니 수십 년 전에 뭐 그러니까. 인물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증거 보여줄 수 있다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이랑 있을 땐 좀 다른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명백하게 이제 이렇게 한국보다도 알아듣기가 너무 쉽고 그렇죠. 의외로 마음이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내 마음 속에 내가 편견이나 통념이나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국 가서 살아야 되나? 아니죠.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있어요. 마음으로. 나 외국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 그럼요. 통념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롬앤의 매뉴얼 높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그 외국 한번 매뉴얼. 좀 사에다가 오지 않고서 해야죠. 아니요. 외국 전혀 안 갔다 온 분도 이렇게 사시는 분 제가 봤어요. 어머.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나는 달라 외국인이야 이런.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 나라로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통념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그래서 그게 보통은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만빵 자기가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걸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래야 된다 당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사니까 처음에는 쟤 뭐야? 도라이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멋있다가 돼요? 나한테. 그렇죠. 예, 저 멋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편하다라고. 그러니까 규범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내 사고의 전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만 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해방촌 같은데 나의 삶의 해방을 위해서 거기에 방어되면 돼요. 오, 그 좋은 방법이다. 네. 그게 좋은 방법. 그리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 아닌지는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아예 외국인 애인을 사귀어요. 그것도 괜찮네. 네. 그래서 그 뭐 이태원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 가장 좋은 거는 난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와. 그 외국인은 꼭 뭐 비정상회담 놓으면 뭐 외국인 친구들 사귀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 뭐 찌질한 친구든 잘난 친구든 간에 그래서 훨씬 더 개방된 마음으로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뼛속같이 한국인인가를 중간중간에 느끼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분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 해방촌. 한국에서. 네, 해방촌은 뭐 꼭 남산 주위에 있는 해방촌이 아니고 본인이 까만 머리 외국인으로 살 수 있으면 그곳이 바로 본인에게 있어의 외국이자 또 본인이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림을 이루시면 됩니다. 감추로. 네, 드림 감추.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윤쌤입니다. 네, 윤쌤 꼭 외국인. 저 해방촌 갈까 봐요. 네, 거기서 보면 우리 같이 커피 한잔 합시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